데이트 차박 10,000원. 어디서 연락을 해야 되지? 이게 대여라서 이제. 응. 그냥 지금은 우선은 아무 때나. 아, 뭐 내일 아침에 받으러 오시겠지. 아, 아무것도 안 보이네. 집 받아. 거의 넣었지. 화장실이. 또 불 켜진 데가 화장실. 여기로 화장실. 공중 화장실. 그럼 여기 근처에다가 어디다 세워야겠네. 여기 차가들 좀 세워져 있네. 뭐 차 세울 데 있는가? 우선 여기 가봐봐. 앞에 있는 여기 차 좀 세워져 있네. 여기 들어가도 되고. 바로 여기. 아니면 좀 가봐봐. 근데 화장실은 여기. 저 앞이 없네. 뭐 여기에 되거나. 아니, 이건 여기 화장실 아니지? 화장실인데 안 쓸 수도 있겠네. 불이 꺼져 있네. 여기 캠핑 하시네. 대여해서 하시네. 여기는 고흥 대전 해수욕장입니다. 성수기 때, 그러니까 우리 여름 시즌에는 여기에 다 텐트라 이런 게다 시설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는데, 지금은 이제 그걸 지나면 이걸 안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비시즌이라서. 여기는 그냥 저희 자리만 여기 있다가 깔끔 잠만 자고, 뭐 화장실 좀 쓰고 잠만 자고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또 출발하겠습니다. 바쁘네. 여기 너무 어두워서 내일 아침에 봐야 될것 같아. 그래도 여기 불이 있네. 그래도 이 평일날에 한 세네 팀 있습니다. 아니다, 많다. 대여섯 팀 있나? 5팀 정도 있다, 지금. 평일인데. 아, 주말에는 사람 엄청 많겠다. 나 오는 길에 무서워서 지릴 뻔했다, 이거.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바로 지침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. 그러면 내일 봐요. 안녕하세요. 아침에 밝았습니다. 어제 밤에는 몰랐는데 아침에 오니까 여기 조용하고 좋네요. 한적하고. 그리고 시설들이 좀 잘 되어 있어요.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고, 소나무도 엄청 오래 되어서 나무가 엄청 크네요. 그리고 뭐 그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. 이게 좀 오는 길이 좀 약간 외져서 그렇지 좋네요. 휴가철에는 시설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금액 내고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텐트랑 차박 들고 오시면 많아요. 카라반은 25,000원. 여기 화장실, 개수대. 지금도 개수대가 물이 나오나? 나온 것 같다. 나오네요. 와, 잘 나오네.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라고 하네.
있거든요. 이 뒤에 바로 논이 있습니다. 논이. 논뷰. 언젠가는 우리 시골도 K시골 이런 것처럼 서양애들이 놀러 많이 올 것 같아. 바다 쪽이 서양입니다. 저녁에 오시면 해 떨어지는 거 이쁘겠네요. 지금 계절이 좀 이제 가을 넘어가고 겨울 올쯤 돼서 그런가 바람이 좀 밤에는 세게 불었어요. 캠핑 하실 때 좀 빡셀 것 같은데. 평일인데도 한 팀, 두 팀, 세 팀, 네 팀, 저희 포함해서 한 다섯 팀 정도 있습니다. 화장실이 깨끗하고 넓어서 개수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버린 데 있고. 쓰레기는 갖고 가야겠죠. 지금은 비수기니까. 근데 성수기는 아마 저 금액을 받는 이유도 쓰레기도 처리하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해변이 짧아서 모래사장이 좀 짧습니다. 짧아서 뭐 가족 단위 하면 애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좋겠네요. 근데 이게 좀 별로 유명한 데가 아니라서 그런가 이게 좀 약간 외져서 그런가 사람들 많이 안 나오면 주말에도 좀 한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즌에는. 아무튼 괜찮겠습니다. 여기 봄, 여름, 가을에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추울란가. 길 양쪽으로 왼쪽에는 이런 데크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없는데 빈 곳에서 이렇게 차를 대놓고 차박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비수기에서 저희도 데크를 안 썼는데요. 성수기 때는 차박하고 텐트 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샤워장도 있는데 샤워장은 지금은 운영을 안 합니다. 샤워장 2,000원. 3월밖에 안 나온다 하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. 2,000원. 개수대도 있고.